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배갑습니다. 이번에 양빵 드립하면서 먹튀하고 있는 베디스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9월 16일이고 WWS랑 베디스트 같은 사이트인데 2014년부터 9년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매번 20에서 50 충전해서 몰빵 치거나 슬롯으로 재미 보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9월도 평소대로 이용하던 중에 도저히 이렇게 하다가 못할 것 같아서 지인한테 500만원 빌린 뒤 충전했습니다. 롤링 하던 대로 3000% 넘게 돌렸고 생각보다 잘 돼서 금액이 32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하고 환전하려고 하니까 돈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니 아이디 대여해준 것 같다면서 검수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롤링 채울 거 다 채우고 규정 어긴 것도 없고 정상 배팅했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환전해달라고 하니 원래 이렇게 충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해서 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오래 쓰고 먹튀 없어서 기다렸는데 3일 동안 연락이 안 왔고 먼저 연락하니까 아이디 대여랑 양빵 검수도 해야 된다면서 3일에서 30일 더 걸린다는 이상한 소리를 시작하길래 이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체 내역이랑 전부 보여줘도 먹튀를 합니다. 롤링을 많이 돌려도 단지 평소 입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대도 않는 소리 하면서 고액 먹튀하는 곳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구글에 vegas.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고 다른 곳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